자,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? 와우고시에서 주신 이런 영상 강의하고 프린트물 계속 읽어보고 돌려보고 했던 것 같아요. 면접장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? 다들 긴장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면접관님들이 딱 들어갔을 때 인상을 이렇게 밝게 지어주셔가지고 마음이 좀 안도됐던 것 같아요. 그게 또 특이했던 점이 경남에서는 자기 그 시험 점수 매기는 그 표를 사전에 나눠주시더라고요. 이제 그거를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면접관님들께 이렇게 나눠드려야 했어요. 보통 그렇게 하면 좀 저도 생소한 것 네, 같은데 그래서 저 보니까. 이걸 어떻게 나눠드려야 되나 처음에 좀 난감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들어가서 인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한 장씩 나눠드렸거든요. 네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우리 또 후배 수험생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는가, 이게 또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는데 어떤 질문을 받으셨습니까? 질문은 한네 가지 정도 받았거든요. 질문은 네 가지 정도 받은 게 확실한데, 제가 한 가지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고, 세 가지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. 그렇구나. 뭐 어떤 질문이 기억나는가요? 첫 번째는 이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보통 하겠느냐. 전형적으로 나오는 질문 예, 아닙니까? 맞아요. 그건 준비했던 질문이라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, 자꾸 이제 한번더 되물으시더라고요. 이거. 그래서 상사가 하는 지시한 대로 다 따를 것이냐, 이걸 한번 더 물어봐서 제가 일단 네,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, 도리 업무를 할때그 안에서 이제 위생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 뭐가 있을까, 이거를 물어보셨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답변을 이제 그 개인 위생 쪽으로 대답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한번 더 되물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교차 오염 쪽으로 답변을 바꿔서 했고요. 그다음 마지막 질문이 이제 공무원 사대 금지 의무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. 준비를 많이 잘 하셨네요, 보니까. 다행히 제가 다 준비했던 질문을 받아가지고 수월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위해서 뭐 면접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일단 밝은 표정을 짓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들어가면서 한번 활짝 웃었거든요. 그러니까 면접관님들이 다 같이 웃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준비 잘해서 가서 얘기 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